다음은 대표 신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 전국 신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주신 대표님 그리고 전국 신도당 위원장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국 신도당 연석회의 사회를 맡은 제2사무부총장 서건입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해찬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윤호중 사무총장님 참석하셨고요. 김성환 대표 비서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신도당 위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안규백 서울시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치로 대구시장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영 강원도의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민홍철 전남지방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영훈 제주특별도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승래 강원, 개전광역시장 위원장님 서상석 전남도당 위원장님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어기고 충남도당위원장님, 서대만 경남북도도당위원장님,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서 당 대표님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해년 황금돼지해를 맞이해서 시도당 위원장님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기 바랍니다. 시도당을 이끌으시느라고 아주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작년에는 우리 당이 지방선거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많이 내서 아주 전국적으로 그 명실공히 전국정당이 됐습니다. 그 지방에 이렇게 다녀보면은 그 예전 같으면은 지방의원님들이 그 없는 지역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각 도마다 전부 다 이렇게 아주 많이 활동을 하시고 숫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당의 책임감도 많이 커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역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에 역점을 많이 두고 있고 최고위원회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현장에 가서 최고위원회를 하는 그런 행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잘 운영하는 유치원을 방문해서 그 유치원 선생님들이라든가 그 이분들 학부모들 얘기를 많이 들었고 지난주에는 투자금융회사를 방문해서 그 투자금융회사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벤처기업들을 좀 방문해서 그분들의 그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당으로서는 올해가 분단 70년을 정리를 하고 마감을 하고 새로운 평화 공존 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김영철 부위원장이 그 워싱턴을 방문해서 그 고위급 회담을 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 고위급 회담이 잘 되면은 그 머지않아 북미 정상회담도 이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뭐 정상회담이 지난번 1차 회담은 기본적인 그 논의를 하는 회였다면 2차 정상회담은 아마 실질적인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회담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성과가 나오면은 남북 정상회담이 이어져서 좀 남북 간의 경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의 올해가 10주기입니다. 예, 한 분은 5월에 서거를 하셨고 또 한 분은 8월에 서거를 하셨는데 그 정상회담을 6.15 정상회담, 14 정상회담을 이끌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올해는 각별하게 두 분 10주기를 당에서 그 두 분을 잘 모시는 그런 행사를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당에서도 그에 맞춰서 함께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전당대회가 8월에 있었기 때문에 10월, 11월에 예산 정책 투어를 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예산 정책 투어를 좀 해서 시도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계획들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일치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당에서도 사전에 좀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